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며 박 대통령이 그토록 부르짖던 노동계약 처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. 정진석 원내대표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.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하자는 것은 하위 90%에 있는 사람들도 상위 10%처럼 대우해주자는 건데 이런 상향평준화는 꿈꿀 수는 있어도 실현될 수는 없다. 그러면 하위 90%는 더 올라올 생각도 하지 말고 금수저들 밑에서 평생을 자근자근 밟히고 착취당해라. 아, 비정규직이 거의 없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 다 꿈에서 살았나 봅니다. 하지만 뒷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.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려면 누군가의 양보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복지 혜택이 많은 정규직들이 양보해야 한다.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것 보세요.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데 왜 정규직이 양보해야 하나요? 사내 유보금 300조씩 쌓아놓고 있는 재벌 기업 오너들, 회사는 말아먹고 지들끼리 돈 잔치하는 임원들, 정관예우로 명함만 파다가 수억씩 받아 챙기는 낙하산들, 그래놓고 세금도 제대로 안 내는 탈세범들, 이런 분들이 양보를 하셔야죠.